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늘 또 가요 톡톡. 안녕하세요, 작곡가 전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MC 박선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인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새에겐 둥지가 있고 거미에겐 거미줄이 있듯이 사람에겐 우정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작곡가님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이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느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웃과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노력하다 보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친구분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친구분 그러니까요. 한 분은 노래하시고 한 분은 연주하시고 우리 가수 김태우 씨하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지수영 씨 모셔봤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노래 강사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으로 재즈가 아닌 트롯을 노래하는 바이올린 연주자 지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강사이면서 또 가수이 겸, 그렇죠? 네. 강사이면서 노래 가수, 또 연주자이면서 노래하시는 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두 분 친구를 하니까 오늘 정말 스페셜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기대 많이 되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친구분들 두 분 노는데 네. 갑자기 한번 끼었는데 너무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강력 추천. 강력 추천. 강력 추천했어요. 예, 예, 예. 아마 우리 오늘 가요 KCTV 가요톡톡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참신하고 신선한 무대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제 두 분이 친구분이시니까 각자 네. 좀 소개를 서로가 좀 해줄까요? 칭찬? 네. 저희 지수영 연주자는요. 요즘은 바이올린을 들고 공연장마다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정통 바이올린을 40년이나 목포 시장에서 연주를 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요즘에 전자바이올린으로 트롯을 연주하면서 공연장에 가면 저희 지수영 친구를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목포 시향 시립교향악단에서 40년을 근무했는데 설마 트로트 연주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트린이라고 트로트 어린이. 네. 네. 전자바이올린으로 장르를 좀 바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친구분이 저희 김태율 선생님은요 제게 친구이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도 같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저는 먼저 배울 게 있으면 꼭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지금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를 트롯계에 손잡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발 딛게 해주신 친구고요. 또 거기에 또 요즘은 또 제가 노래 강사를 함께 하고 있어요. 노래 강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저희 선생님 김태열 선생님이십니다. 아, 박수 주고 싶어요, 진짜. 이게 예. 우정이지. 맞아요. 이게 친구고. 에이. 그러니까 그 같은 친구이지만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음악적으로라든지 노래라. 부담스럽다. 네. 약간 긴장했어요. 저렇게 많은 칭찬을. 부담스러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저녁만 사면 되니까. 얼마나 우리 김태열 씨 같은 경우는. 팬 회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요. 아마 이게 가요톡톡에 나가고 나면 우리 시청률도 엄청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 제가 야심차게 모셨어요. 맞아요, 야심차게. 맞아요. 기대가 큰데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본 다음에 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노래를 지도하고 계신다 하니 궁금한 것도 많고 하시고 싶은 말은 많을 것 같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첫 곡은 어떤 곡이죠? 세월아 댄스곡으로. 부르겠습니다. 세월아. 오늘 댄스곡 준비하셨네. 큰일났네. 몸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작곡가님 풀지 마. 풀어도 안 되잖아. 자, 춤이. 우리 선주 씨가 아주 죽여주는 나는, 댄스를. 나는 되지. 갑니다. 나는 좀 되지. 주인체는 되잖아. 세월 세월아 세월아 나를 두고 가거라 가거라 세월 세월아 바람에 흩어지듯이 어느새 지나간 그 세월 버텨내듯이 나를 많구나 가슴 속에
꽃처럼 박힌 슬픈 사연 들을 꺼내며 미련이란 놓을 수 없는 상처 방송되면서 그랬다니까. 세월 세월아 세월아 나를 둔고 가거라 가거라. 세월 세월아 잊지 못할 그리움으로 나와 있는 사연이 있네. 미련이라 놓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버렸네. 세월아 날 버리고 먼저 가거라. 가져갈 추억 내가 더 가질 수 있게. 아직 난 갖지 못한 추억 있어. 나를 두고 가거라. 나를 두고 가거라. 아유, 우리 김태율 씨가 응. 김태율 씨가 정말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이런 친구분들 있잖아요. 지수영 씨뿐만이 아니라 응. 많은 친구분들이 고민을 할 때가 있어. 나 뭐 네. 뭐 하지 앞으로 뭐 하지? 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 노래해. 아. 나랑 같이 다녀. 정말 우리 보면 주위에 내 친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거든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친구를 자꾸 비판하고 하면 나도 같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가수가 아닌 노래가 아닌 그렇죠. 연주가가 출연을 했어요.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영광입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또 바이올린으로 트로트를 연주하고 오늘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시나요? 제가 준비한 곡은 돼지의 항구라는 곡이에요. 근데 우리 태효 선생님을 영봉동에 보면 나오라는 음악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음악 동호회에서? 네, 제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툭 이거 한번 해줘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악보를 띄워서 해줬던 게 돼지의 항구란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재밌어요. 즐겁고 막 속에서 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로트 세계에 발을 디디게 돼요. 제 트로트 첫사랑 곡입니다. 아니, 어떻게 불러요 요거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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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제가 준비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트로트 연주하는 것도 가끔 있기는 있는데 이 돼지향구라는 곡을 연주하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같이 항상 연습을 하고 하는데 오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바이올린으로 이 노래를 연주하면 그러니까요. 어떤 느낌일까? 근데 너무 선율이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곧바로 뛰어가서 똑똑 이거 한 번만 연주해도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우리가 꼭 곡을 만든 것 같네 그러니까 느낌이. 예. 아마 우리 그 KC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트로트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이올린 40년. 그러니까요. 시립 교향악단에서 신들린 손입니다. 친구 때문에 클래식하고 아웃을 하고 이별을 하고. 절대로 예. 클래식 길을 빼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일단 한번 돼지향구란 곡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곡이지만 연주로 듣는 건 진짜 처음일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죠. 예, 예. 헤이.
박수 헤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음악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그랬는데. 작곡가님 듣기 어떠셨어요? 아니, 현으로 하는 것도 참 좋았는데 피치카토로 할 때. 역시 전문가님이시네요. 느낌이... 피치카토를.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아, 요거. 어, 맞죠? 똥땅똥땅똥땅똥땅. 아니 똥땅똥땅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렇게 이렇게 빠른 곡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치카토 주법이 좀 어려운데. 역시 40년 했으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그렇죠. 어, 빼는데 또 힘. 네. 뺀다는 게 뭐예요? 그런데 클래식 느낌을 뺀다는 게? 아 클래식의 우아함과 느긋함과 아~ 네. 네, 이렇게 진득하게 끌어가는 그렇지, 그런 맛을 그렇지. 뺀 살짝 네. 그런 걸 내가 따라 상큼하게 함께 서로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어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해요. 그래서 어, 서로에게 어울리는 노래들. 서로 선곡해주고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넣고 나고 해보면 좋겠다 아,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그렇죠. 합니다. 제가 무대에서 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만 먼저 듣다가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봉사 갑시다 해서 무대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평소에 얌전하던 이분들이 갑자기 한 분이 막 신들린 줄 알았어 막 여기 막 갑자기 막 와 샤우팅 하시는데 막 내가 살짝 주눅 들었다니까 나도 기하면 안 제가 안 떨어지는데 우리 선조 씨가 어디 가서 기로 절대 기는 사람이 아니지 그치. 안 되면 몸으로 아, 몸도 되더라고 몸도 그래서 악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래도 돼요 노래도. 그러니까 지금 완전 탤런트잖아요. 재능이잖아요. 다음 그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혹시 이 노래는 뭐 지도 받으신 거예요? 우리 태우 씨한테? 예, 제가 선곡을 해가지고 일단은 트레이닝을 받아야지요. 아, 어떠셨어요? 그렇구나. 처음 딱 내가 노래도 한번 해볼게 했을 때. 아 선곡을 했는데 노래는 무척 잘 어울려요. 근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다듬었어요. 올려고. 어 냉철해 냉철해. 냉철해. 근데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어.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자, 박수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자 박수! 헤이! 나 지금 알았어 내가 왜 노래가 안 되는 이유를 이거 흥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구나 음악적인 감각 그렇죠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뭐 힘든 시기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아마 여기 우리 태우 씨하고 음악으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힘 빼고 그렇죠. 네. 생각 빼고 이렇게 자존심 맞아요, 내려놓고. 맞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 또 오빠분이 음악을 하신대요. 네, 그 아, 저희가 만났던 동호회가 회장님이 저희 오빠입니다. 오빠. 네. 아. 회장님 동생이니까 트레이닝 해줬구나. 회장님이 아유. 늘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아니 그러면은 그 팀명 좀 이야기해봐요. 아 저희를 통보해드려. 용봉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음악회 나우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친오빠가 교직을 퇴직을 하시고 나서 워낙 음악을 좋아하셔서 음악 전공이 아니신데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 이럴 때 홍보해 줘야 지용구 회장님이십니다. 지용구 아, 네. 그래야 또 지용구 회장님 회원들 쫙 풀어서 네. 우리 가요 톡톡 보시죠. 어, 그럼요. 지용구 영국 아니고 용구 지용구 영구 없다 영국 영국 아니고 저는 영구를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용구 회장님 아, 지용자 구자 회장님 예. 아, 다음에 한번 그런 분들 모셨으면 좋겠어요 좋죠 기회가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요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좋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자꾸 가는데 우리 지금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벌써 15년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노래 강사 작곡가님만 오늘 처음 하셨죠. 전 처음 뵀어요. 저희는 이미 다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이제 아내만 있으니까 잘 밖에 상황을 잘 몰라요.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면 알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씨가 네. 본인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 부르는 거지만 가르치는 걸 잘 하신대요. 아, 트레이닝을 그래요, 그래서 뭐 친구분들이나 회원분들을 이렇게 가수로 많이 아, 이렇게 그래요. 노래 강사로 또 가수로. 하는 보컬 트레이너로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가수랑 불러주시고 이 노래 네. 끝난 다음에 네. 이번 준비한 곡 영동 브루스인가요? 네. 그 브루스를 한번 어떻게 가르치는지 잠깐만 맛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응. 나를? 그러니까 우리 박선조 씨를 가르치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아, 노래를 일단 한번 들어본 다음에 그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거는? 부르고 나서 잘 들어보시고요. 아, 예. 네. 어려운데. 제가 여쭤볼게요. 어려운데. 아, 이번 곡은 났어. 제가 저희 선생님 노래 살짝 반주를 얹어 볼게요. 아, 좋죠. 좋죠. 오, 좋다. 콜라보가 되네, 진짜. 그죠? 싫었어
그대의 모습 어차피 떠나야 할 인연이 아하 영동 영동 부르스 그대와 만나도고 서초도 주점에 들창문을 때리는 밤비 소리뿐 되돌아올 수 없는 그대이지만 술잔을 영동 부르스 아 박수 한번 보내드려볼게요. 영동 브루스라는 곡이에요. 이제 배울 시간? 아, 이제 배울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선조 씨를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만 마지막 한 두 소절만이죠. 제가 아하 영동 이 부분이 영. 이 노래 하이라이트예요. 금메고 하면 안 돼? 나 쉬운 거 쉬운 거. 나 쉬운 거. 작곡가님 먼저 해. 작곡가님 먼저. 아 아하하 영동을 할 때 정말 정통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살면서 아하를 잘 휘어 감으셔야 돼요. 먼저. 영동 아하 영동 아하 영동 영동 브루스 포인트는요 아를 감고 브루스를 할 때 그 약간 된 소리로 아하 영동 아하 영동 영동 브루스 작곡관 차려 작곡관 좀 큐 딩동댕입니다 영동 브루스 오, 저... 나... 잘했어 나. 음감은 타고나는갑다. 음감은 타고나는 것 같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혹시 우리 그 아마 TV를 보시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혹시 노래 강사가 필요하시면 정통으로 18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김태율 선생님 찾아가시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네. 지금 아.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시잖아요.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광주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저는 개인 레슨은 연습실이 따로 아. 있습니다. 연습실이 있어서 또 저희 연습실에서 많은 가요제 또 상을 받으신 분들이 아. 나오신 명당입니다. 아. 네. 나 몰랐어요. 또 가요계의 박선준에. 그러네. 보컬 트레이너 박선준. 나 동명 2인. 너 갑자기 우리 박선준과 갑자기 나 노래 강사할래 하고. 아니, 나 모실 수가 없어요. 나 20대의 꿈이 노래 강사였어요. 그랬어요? 오, 몰랐어. 진짜. 근데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네. 자, 우리 이번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나 다음 곡도 이거 배워보고 싶더라고. 군산항아. 아, 군산항아. 요즘 노래 교실에서는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또 멜로디가 흥겨워서요. 맞아요, 맞아요. 예. 철희 씨가 네. 느낌 있잖아. 이렇게 딱. 아, 우리 그, 방송에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잘합니다. 예. 이 느낌은.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요, 노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포인트를 어디다 줘야 돼요? 아, 이 노래의 포인트는요. 첫 소절부터 시작할 때 굉장히 센 소리가 아니라 미는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정말 노래가 바람에 샥 하고 날려야 돼. 네네. 바다 위로 그냥 바람이 샥. 긴 소리로 가지 않고 사도가 부드러운 소리로 쭉 펼쳐서 가는 느낌은 느낌. 있는데 느낌은.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봐야 돼. 느낌은. 노래로 들어봐야 돼. 노래로. 노래로 한번 들어봐야 돼.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그 태율 씨가 노래를 부르시고. 네. 좋아요. 좋아. 자,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신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슬슬. 바람에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산항에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하고 싶네. 나머지 나도 노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욕심, 선생님을 잘 만드시면 저... 욕심 내지 말아야 돼. 하던 건 하지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렇지. 우리 했던 거 해야 돼요. 아 좋아요 좋아. 아 신난다 신나 노래가 좋네요. 네, 군선화가 멜로디가 워낙 신나는 노래여서요. 네. 정말 노래교실에서는 군사랑하면 박수부터 먼저 나오는 노래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 노래 포인트 아까 물어보셨죠? 네. 멜로디는 경쾌하지만
제가 그냥 약간 전라도 사투리로 놀이교실에서 하는 말, 그래도 자발스럽게 부르지는 말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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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네, 느낌이 있어요. 뭔가 물 파도 위를 그냥 쫙 그냥 가르는 느낌으로 쫙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말이 좋아. 가만히 있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이번 곡도 신나는 곡이네요. 이번 곡도 신나는 곡이야. 이번에 또 이번 연주곡 곡은... 들어볼 차례인데. 아, 연주곡인가요? 요거, 네. 요거는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사랑의 트위스트를 연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 빠르지 않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사실은 제가 앉아서 이 곡을 해보는 건 지금 오늘이 처음이라 저도 도전입니다. 아니 박자를 어떻게 맞지? 이 곡은 모든 분들이 계시는 객석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는 곡인데 오늘 얌전히 두 발 딱 붙이고 앉아서 우리가 좀 해줘야 돼. 시작. 당당당당당. 그렇죠. 딩딩딩딩딩. 이것만 해주세요. 띠리띠리띠리리리리리. 우리 시청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요. 카메라를 통해서 브라운관을 통해서 갑시다. 갑니다. 준비하시고 들썩들썩 hey, hey. 로켓포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할 이럴 때 하는 거죠. 이거 이 할 운동이 굉장히 힘들대요. 우리가 보는 거 쉬워 보이는데 막상 연주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힘들. 땀 날라고 하신 것 같아. 이거 하면서 제가 너무 신나서 어쩔 때는 막 오버 액션을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 너무 얌전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 성질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저희가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출연을 좀 고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앉아서 하는 방송에 악기가 어떻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네. 예상을 전혀 뒤엎고 우리 또 태율 씨가 같이 출연하면은 또 우리가 좀 더 좀 좀 더 좀 멋진 무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추천을 해주셨어요. 지수영 씨 벌써 네. 마지막 곡이에요. 시간 금방 가죠.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려주세요. 둘이 합주를 한 곡 하려고 해요. 합주를. 네. 합주를.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저희가 또 연습하고 마음을 많이 담아온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어, 바이올린 선율도 어, 뭐 너무나 멋지게 들리는 노래 그리고. 제가 노래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도 배웠으니까 좀 해볼까? 해볼까? 그 강을 건너지 마. 그러니까, 그거게요. 네, 그 강을 건너지 마.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우리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 잡고 눈물로 외치 언약을 잊지 마시오 강물에 가지마 오 가지마
마음이 갑자기 경건해지는 것 같아서 갑자기 네, 마지막 곡인데 이제 제가 인사를 또 드리고 이제 마지막 곡을 들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 네. 인사를 꼭 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좋죠. 저희 노래교실 회원님들이 제가 가요톡톡 촬영하러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응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개강 눈보라가 치는 날 장성 수업을 개강을 하는데 광주에서 다 차를 몰고 오신 거예요. 아유. 그런 정도로 저희 지원진들은 지원군들이신데 일단은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저기 팬클럽이 보고 계셔. 네. 감독님. 맞아요. 네. 저희 노래교실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 노래교실에서 함께 하시게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보내주시는 사랑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제가 사실은 학교를 내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올해 2월까지가 개학인데 마음이 급해서 빨리 세계로 뛰어나오고 싶어서 1월에 사직을 하고 아이들과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때 했던 말이 선생님 보고 싶으면 테레비 켜. 선생님 TV 나왔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 그 교실 하고 계시니까 아마 네. 그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격도 좀 좋으시고 인상이 좋으시니까 앞으로 정말 계속 발전하시고 더 좋은 노래 강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꺼냈지만 우리가 우정이 참 중요하고 그럼요.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데 네, 제가 뭔가 에너지가 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 내가 소개해 드릴게. 제가 그래요. 정말 우리 수영 씨도 이제 트롯 쪽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길이잖아요. 새로운 길 멋지게 발전시켜서 훌륭한 연주자로 또 노래 강사로서 활동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KCTV 가요톡톡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에너지 좀 받으셨나요? 네. 저희 마지막 곡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우리 태율 씨가 불러주시고 우리 또 지수영 씨가 같이 그래요. 댄스를 해주 댄스를 해주실 에너지 좋은 노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으면서 네. 오늘 또 이 시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또 내일 또 가요톡톡. 부르고 싶다. 나도 좋아.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내리 뛰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뺏어버렸네. 이처럼 영영한 그대 건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클럽 가야겠다 클럽. 갑시다 클럽으로.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